3차전 박성준 대 최연성의 승부를 만나보겠습니다. 승부는 이제 다시 원프로 돌렸다. 박성준 대 최연성, 양보할 수 없는 승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경기 시작됩니다. 로스트 템플 2에서 펼쳐지는 박성준과 최연성 두 선수 간의 승부입니다. 자, 일단은 미니맵상으로 보니까 스타팅 포인트가 이번에는 서로 마주하는 남북전 양상으로 경기를 치게 됐습니다. 12시 진영이 서구 진영이죠. 박성준입니다. 네. 야. 아래쪽 6시 진영이 최연성 선수의 테란 진영이 되겠습니다. 스타팅 포인트 상으로 유불리를 한번 따져볼까요? 어떤 유불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지난번에 박성준 선수가 2시였을 적에 최연성 선수가 6시였어요. 그 당시에는 박성준 선수가 초반에 그냥 게임을 끝낸 적이 있었는데 뭐 그때 져서 이 6시라는 자리가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이 로스풀에서 어떤 종족을 하던 제발 6시만은 안 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이없는 최연성 선수의 최초의 패배가 기록된 곳이 바로 이 로스트 템플2의 6시였습니다. 박성준 선수에게 불의의 일격을 저글링의 난입으로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경기가. 그 6시만큼은 피하고 싶었을 텐데 참 운도 없이 또 똑같이 6시가 걸린 최연성 선수. 아, 6시만은 좀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 듭니다만 어쨌든 로스트 템플이 테란에게는 일단 먹어주는 맵이고 10대2라는 많은 프로게이머들의 예상처럼 일단 적에게 일단 힘을 한 수 좀 빼고 시작하는 맵이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박성준 선수 입장에서는 10대2라는 예측형에 대해서 니들 내 친구 맞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존심 상하겠죠.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건 모르는 거죠. 아까 전에 그 서영기 씨가 이렇게 부르신 말씀도 있듯이 옆에서 그냥 뭐 좋게 좋게 이렇게 말 좀 해줘. 내가 이렇게 이긴다고 이렇게 투표 좀 해줘라 이렇게 말하면은 또 가능하곤 한 거거든요. 그런 일명 그런 속된 말로 야바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거야? 예, 꼭 그런 거 할 때 근처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 자리에요. 네. 자, 이 상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스트 템플2는 전통적으로 최연성 선수가 더블을 아주 즐겨하는 맵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투베라 더블을 다 했어요. 더블을 상대로 해서. 자, 그런데 그것을 박성준 선수에게 한번 일단 뚫렸었기 때문에 지금도 대놓고 투베럭스 더블을 할 수 있을지. 자, 굉장히 빠른 저글링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죠. 박성준 선수 이제 그걸 아는 상황이죠. 최대한 일을 못하게 SCV 좀 나와라 하면서 뛰쳐나가는 거죠. 일단은 게다가 또 12시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누가 3회 처리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놓고 이렇게 안만 가져가면서 2회 처리 테크트를 못하기 때문에요. 야, SCV가 지금 저글링 쪽이 아니었었고 머린 하나를 감싸면서 완벽한 컨비네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SCV를 저글링들이 공격을 할 때 SCV 두 개가 뒤에서 수리를 해주기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저렇게 막 수리를 못했더라면 저 SCV들 막 세 개 다 잡히고 머린들까지도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그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그래도 조기에 잘 진화를 했고요. 자, 그 틈을 따서 박성준 선수는 이것저것에 자신의 진영을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연성 선수 머리를 많이 뽑죠. 그래도 SCV까지 앞에 저시켜놓고 머리를 많이 뽑는다. 옛날 최연성하고는 많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박성준 선수의 이 타이밍을 완벽하게 자기가 일단은 견디겠다라는 것이 일단 지상 과제죠. 그리고 구드론인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최연성 선수가 원래대로 이렇게 원래 그 하던 플레이대로 이 머린들을 뭐 한 기 정도만 생산하다면 그냥 게임 끝나죠. 자, 견뎌내고 중반 2호를 나는 치겠다라고 최연성 선수는 작정을 한 듯하고요. 박성준 선수는 이 초반에 어떠한 기싸움의 우세를 나는 승리로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 박성준 선수의 생각인 듯합니다. 이 SCV의 임무는 정말 중요합니다. 경찰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찰을 가면서
드론 햇살을 조금 더 채우느냐 아니면 저울링들을 막 잔뜩 모아놨느냐 그거 체크 꼭 해야 되거든요. 자, 머린 다섯 개가 지금 대륙 중앙 쪽을 향해서 진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절대적으로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 SCV로 저 주력 저글링들이 어디 있는지 봤거든요. 들어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머린들이 여기고요. 머린이 완성되기 직전인데요. 완성이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발을 딛자마자 잡히고만 SCV 안타깝네요. 이제부터는 이 박성준 선수는 드론들 가지고 뭐 거의 뭐 파티를 할 정도로 드론들만 잔뜩 해서 이렇게 뽑아낼 것 같은데 네. 이 최현동 선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뭐 테크트리를 빨리 올린다던가 네. 예, 뭐 멀티를 빨리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현재로선 예, 테크트리를 먼저 올리네요. 박성준 선수 무탈로 가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현동 선수 기도라는 리스크를 짓고 있어요. 아하. 아, 조금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한데요. 일단은 자 지금 메딕 한 기를 동반한 한 부대 정도의 머린 부대 파베토 한 기가 동반이 되어 있고요. 자 북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어떤 뭔가를 약간은 좀 매듭을 지어 놔야지만이 중반 이후를 할 수 있겠다라고 최현선 선수 판단을 한 듯. 예, 지금 그다지 뭐 많은 제 병력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저글링이나 성공 쿨론이 더 짙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자원의 소모 방향을 강요를 하고 있는 최현성 네. 선수입니다. 머리 메딕을 많이 뽑았었기 때문에 더블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한참 걸려야 되죠. 일단은 최현성 선수 예전 빌드와는 달리 역시 로스트 템플에도 투베럭스 더블은 아닙니다. 아카데미가 먼저 올라갔죠. 예, 팩토리에서 서포트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예, 머신샵을 다는 것을 자원은 글쎄요. 투베럭스에서 머리 메딕 모아가면서 탱크 액자 탱크, 예, 늘리면서 네. 예, 배틀 한 기 정도 나왔을 때 예, 한 번에 그냥 뚫고 들어가 보겠다는 얘기죠. 예, 그런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머린 탱크가 나올 때까지 머리 숫자, 패배 숫자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메딕과 파베 입구였어요. 자, 저울리 한 무대가 우측 빈 공간을 살짝 뚫고 뒤쪽으로 살짝 돌아가면서 머리 잡아주고요. 자, 뒤에서 급하게 메딕이요. 머리를 회전시키고 있긴 합니다만. 자, 메딕과 파베이 없는 상황에서 저울리의 공격은 힘듭니다. 야, 박성준 선수 엄청난 이득을 챙깁니다. 탱크 한 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 그럼요. 예, 엄청나거든요. 아, 순식간에 이 저글링의 기습으로 탱크 한 기까지 잡아내고 자, 그 이후로 통로까지도 확보를 하고 있는 박성준 선수 자, 네. 계속해서 후속 부대 아래쪽으로 내려보내고 있죠. 그 뒤에 또 저글링들이 막 뛰어나오니까 지금 SCV가 그걸 보고 당황했죠. 예, 분명히 최현성 선수는 지금 정도 타이밍에 머린들이 나가서 러코와의 싸움을 하면서 한 기 한 기씩 잡아줬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이거 진열 대형 정비 잘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파이어맨 머린 메디 잘못하면 여기서 한 방 쏴지면 경기 끝나거든요. 그렇죠, 조심해야죠. 야, 여기서 지금 박성준 선수 다른 저그들의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지금 한 타이밍 빨리 지금 상대방의 허점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최현성 선수 정말 신중하게 경기합니다. 예, 이렇게 된 이상 예, 최현성 선수는 조금은 차근차근히 예, 플레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타 지역에 멀티 가져갈 생각이 없거든요. 박성준 선수 네. 살짝 피해서 우회를 하지요. 아, 잘못하면 이거 감싸 안기면서 당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서로 전면전을 펼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듯. 그래도 이게 약한데요? 약한데요? 예, 중요한 건 입구 쪽을 그렇죠, 막아줘야 돼요. 되는데요? 예. 탱크가 몸으로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탱크가 입구를 막고 있는 상황. 여코! 여코! 아, 이거 감싸 안기는 조금은 자리가 좋지 않아요. 자, 여기서 두 선수의 테란드 적의 전면전! 럴프롱대 거리가 좀 먼가? 조금 피합니다. 네, 예. 자신이 마치 유인을 해서 싸먹으려고 한 것처럼 지금 작전을 피고 가뒀는데 네. 아, 병력이 조금 너무 약했어요. 박성준 선수의 이 병력은 그냥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병력이 아니라 상대방을 아예 끝장내기 위한 병력이었거든요. 예. 병력 숫자가 지금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이렇게 소수의 병력들도 이렇게 바깥쪽에 나가 있는 플레이를 다시 많이 하는데 최현동 선수요. 사방동사 사강전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가 있다가 저글링들에게 그 병력들 다 이렇게 먹히면서 예, 패배를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그런
네, 상황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박성준 선수 이렇게 버린 메딕들을 막 많이 잡아냈다고 하지만 분명히 드론의 숫자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네, 급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최현성 선수. 예, 저글링이 이렇게 가까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예, 시즈 모드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공격으로 이제 뚫고 나가는 것 예, 보다 더 빠른 타이밍에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좋은 것이죠. 자, 배럭 세 개, 백토리가 하나, 그리고 입구 쪽에는 벙커가 하나. 아직 박성준 선수가 지금 확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병력의 진출을 자신의 입구까지 허용을 하고 난 다음에 후속 병력 병점수를 차단하지 못하면 오히려 고립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군요. 중앙에서 요건 일단 한번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딕 탱크가 이동할 때 그 중앙에서 한번 쳐줘야 되거든요. 자, 지금처럼요. 자, 고립될 수 있어 병력을 각계 격파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죠. 상당히 조금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박성준 선수의 오버로드들은, 보통은 이렇게 막 흩어져 있거든요. 전차를 겸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박성준 선수는 지금 12시 지역에 오르드들이 전부 다 뭉쳐 있어요. 예, 혹시라도 레이스 한기가 나와서 이 오버로드들 잡으면 괴롭다, 이건가요? 분명히 오버로드들은 여기저기 막 뿌려놓는 게, 뭐 드랍십이라든지, 예, 그런 것이 날아올 것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어서 네. 예, 상당히 자, 좋은 것인데 이 상황이라면 박성준 선수 지금 확장 하나 시도하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로스트 템플에서도 최현성 선수 초반에 완벽하게 봉쇄하면서 아! 장황할 만합니다. 더블 방해한 상태에서 완벽한 군사지 수계를 나가 들어왔죠. 테러를 가하고 있는 메탈 테러인데요. 자, SCB들 한기 한기 조금씩 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머린들 진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SCB에 가로막혀서 가까이까지 진입하는 데는 조금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렇다고 저 탱크들 한번 바깥으로 나가면 안 위험합니다. 되죠. 탱크는 위험합니다. 예, 지상으로의 네. 그 이동 거리는 멀기 때문에 머린들끼리 저 탱크 지켜주러 가는데 시간 오래 걸린단 말입니다. 자, 아직까지 하지만 이 탱크에 대한 견제는 하지 않고 있고요. 아, 탱크를 한두 개 정도 줄여줬더라면 어땠나는 아쉬움이 남네요. 자, 상당히 많은 타이밍을 이번 또 무탈 게릴라를 통해서 또 벌었으라 박성준 선수 아주 효과적인 경기를 보이네요. 아, 안마당국에 대한 견제. 좌충우돌 지금 뭐 최현성 선수의 테란이 이렇게 당황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정말 보기 힘들어. 네, 보기 힘듭니다. 이거 박성준 선수의 페이스에 완전히 리드를 당하는데요. 언제나 상대방보다 병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바늘 하나 뒤밀 틈이 없는 것이 이제까지의 그 대저그전에서 최현성 선수거든요. 자, 그러면서 2시 진영의 멀티는 착실하게 자리를 잡았고요. 자,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현재는 흔들고 있는 박성준 선수입니다. 차근차근히 예, 수비하면서 병력 꾸준히 모아서 예, 나가야 이 최현성 선수가 할 수 뭐 이렇게 뭐 승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추가적으로 멀티 두 개를 가져가고 패스티치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그걸로도 힘들어져요. 야, 이번에 잘했죠. 그래서 자, 이 타이밍에 아무것도 못하면 집니다. 최현성. 자, 최현성 선수로서는 여기서 뭔가 활로를 뚫어야지만 네. 경기를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고요. 네. 자, 그 해법을 찾아야만 할 텐데. 자, 박성준 선수 그만한 빈틈을 쉽사리 내주지 않고 있어요. 예, 최현성 선수 만약에 저 뮤탈리스트들이 살아남았었다면 다시 한번 또 앞마당 멀티 쪽으로 이렇게 견제를 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잡아줬기 때문에 앞마당 쪽에 이렇게 수비를 해야 할 자원들로 예, 병력들을 꾸준히 뽑아서 이렇게 전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박성준 선수는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방어진을 딱 치고 있고 지금 잘못 들어가면 매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최현성 선수 더블 커맨드에서 조금 더 병력이 차기를 일단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 저글링 숫자들 엄청 많은데 네. 파이어맷이 어떻게 활약을 해야 되는데 예, 한 기밖에 없네요. 한 기밖에 없어요. 맥도 이렇게 되면 숫자가 좀 부족한 듯 보이고요. 상대방 병력에 3방... 비해서 너무 초라한 병력입니다. 최현성 이거 3방향에서 예, 야, 공격당하기 이거...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자, 거칠게 파도처럼 밀렸던 박성준 선수 그 병력들 최현성 테란 여기서 저 병력들 개멸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탱크의 싸가 정렬당했다는 거예요. 최연성 선수 나가지 않겠다 생각을 했다면 너무 앞에 나와 있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SCV들 본진 쪽으로 한번 빼놓은 걸 보면은 막을 눈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아, 이렇게 되면 최연성 선수, 이 박성준 선수의 2차, 3차로 이제 밀려들 공격을 과연 막아낼 수가 있을까요? 드랍을 통해서 멀티 예. 견제를 하고자 하는 최연성 선수. 네, 2시와 8시 멀티를 일단 잡아줘야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 본진 쪽 자원 다 떨어진 상황에서 커맨센터 파괴 되나요? 네. 앞마당 커맨더를 띄웠다는 것은 지금 경기에 불리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입니다. 테크 없습니다. 최연성 선수, 예, 저 드랍식으로 2시 쪽 예, 공격을 했는데 2시 지역 외에 하나의 멀티 정도는 더 예, 공략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드랍십의 유닛 태웠고요. 자, 8시를 공략을 해주면서 버티면 그래도 버틸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아, 8시 지역 멀티를 예, 눈치채고 있나요? 네, 방어 병력이 얼마나 있나 궁금하죠. 성큰 둘 지금 분명히 저 성큰 콜로니가 그다지 않은 배치로 이렇게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 드랍십의 윈트를 타고 있다면 아, 자, 예, 나요, 충분히 드랍십? 파괴시킬 네. 수 있습니다. 매직 3기거든요. 그렇죠. 아, 8시 진영으로 네. 견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성큰이가 사정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파괴 가능합니다. 예,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예, 이 머린들 예, 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8시와 2시의 멀티에 대한 견제만 충분히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최연성 선수 경기 다시 가능성을 아, 가질 수 있는데요. 아, 이 점 못 보고 있었어요, 최연성! 아... 어허, 여기서 이 병력들 개별당하면 곤란한데요. 아, 그래도 예, 저 드론들이 막 한 부대 가까이 이렇게 뭉쳐서 싸우는데 와, 이 정도 독전속결로 해처리 먼저 파괴시켜야죠. 자, 다른 것을 둘러볼 여유가 없습니다. 해처리에 대한 해처리 파괴 되나? 힘들겠는데요, 힘들겠는데요. 살아납니다. 아, HP 80, 예, 89 정도였거든요. 아, 바로 또 레어로 그래드를 지킵니다. 아직까지는 행운의 여신은 박성준 선수에게 조금은 더 점수를 주는 듯 합니다. 네. 아, 최연성 선수. 어렵게, 어렵게 지금 밸런스를 간신히 간신히 맞추고 있습니다, 최연성. 예. 아, 그래도 가만히 있었더라면, 예. 박성준 선수는 이정재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이 센터에 쌓여 있었던 거거든요. 넷인데요. 이거 들어갈 수 없는 러커. 러커 숫자예요. 네, 러커 피하면서 강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성준 선수 해전에 HP 올리려고 지금 레어로 변대를 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레어 변대 전에 파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아, 해전이 깨집니다. 깨집니다. 머린둘에 단 한 방으로. 아, 체력 얼마 남지 않은 해철이 여기서 깨어지면서 박성준 선수는 약간은 불리해지고 최연서 선수는 다시 한번 활로를 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했네요. 아, 예, 또 오버로드들 저렇게 이동을 한다는 건 언덕을 어, 공략하겠다는 그렇죠. 생각인가요? 앞마당만 지금 공략을 하면 어쨌든 박성준 선수 아직도 자신에게 어드밴티지가 있다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최연성 선수에겐 이곳저곳 막 견제를 당할 예, 당하게 된다면 막아낼 힘이 없거든요. 자, 최연성 선수 앞마당을 어느 정도나 지킬 수 있느냐, 시간을 벌 수 있느냐라는 게 병력을 어느 정도나 뽑을 수 있느냐거든요. 지금 이제 본진이 이미 미네랄이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에. 아, 오버로드들 예, 이렇게 모여서 가기에 드랍인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예, 이제 정찰을 하는 그 역할로 돌아갔습니다. 자, 병력상으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최연성 선수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방어는 할 수 있습니다. 지형을 충분히 이용하면 아까처럼 실수만 하지 않으면 방어는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 근데 이 박선윤 선수 같은 경우는 저울링과 러커의 조합을 즐겨 사용하는데 이렇게 히드라와 이 러커의 조합을 사용한다는 건 예, 그만큼 자원 상황도 예, 괜찮았고 예, 상대방이 탱크나 배스를 짜도 상당히 적다는 거거든요. 야, 예, 디파일러 마운드까지 올린다는 거 예, 가스의 양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지금. 히드라까지 이렇게 등장하는 상황에서 디파이어 나오면 대란이 어지간하나요. 러커가 없는 그 저 오버로드가 빈 오버로드가 무력시위를 한번 들어왔었던 모양인데 머린들이 그냥 깜짝 놀래서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드랍까지 개발이 됐다면 그럼요. 네, 난리 나죠. 완전 끝장날 수준이죠. 앞마당이 좀 최연성 선수에게는 지금 유일한 지금 구세주 동화밧줄이거든요.
전면에 나와있던 병력들 견제를 해주고요. 배틀의 양이 조금은 아쉽네요. 지금 정도의 한 부대 정도만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그 미래데이트를 사용하면 예, 저 러커의 숫자 언젠간 줄어들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모자란 게 보이죠? 한 5기, 6기 정도. 자, 최현성 선수 앞마당 일단 하면서 살아나는 시간을 벌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전체 상황은 다시 박성준 선수의 엄청난 그 테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 네. 디파일러가 나오기 일보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말 백척간두에 매달려 있는 듯한 어려운 최현성 선수의 상황입니다. 완전히 지금 몰려있는. 아하. 네, 최현성 선수가 자꾸 앞으로 기어 나오잖아요. 네. 저게 지금 그래도 위세를 자꾸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는데 잘못하면 앞으로 나왔다가 병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못 들어오는 예, 거죠. 예, 한꺼번에 그냥 완전히 뚫려질 수가 예. 있습니다. 최현성 선수는 예, 그런 식의 공격을 당하면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지금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끌어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 하지만 지금 이제 저게 대본세가 시작이 되어 디파일러 준비됐습니다. 아, 이제 각성하고 그리면서 밀고 내려서 이번 경기 여기서 마무리를 디파일러를 잡아줘야 하는데요. 각성을 한 듯해요. 아, 예, 디파일러 예, 한 기 정도 살아 남았나요? 자, 앞쪽에 손 한번 더 뿌려줄 수 있나요? 아직 없나요 이제? 자, 한 방이 부족한 듯 합니다. 디파일러만 없으면 막아낼 수 있어요. 예. 아, 없나 보네요. 예, 디파일러가 그 시즈 탱크의 그 스플래시 데미지에 의해서 예, 잡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잡혔다면. 그렇죠. 또 네. 뿌렸겠죠. 저 앞마 쪽에 자원 채취를 하는데 그 네. 애로사항이 예, 있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본진에 안 올라와도 상관없거든요. 앞마당 자원 채취만 방해하면 최현성 선수 지지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뼘 차이를 막아내야 되는 엄청난 상황입니다. 최현성 선수 현재까지는 잘 막아내고 있는데 역시 앞마당에만 지금 이제 그 의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병력이 보이는 숫자와 시간이 지금 한계가 역력하게 보입니다. 아, 배틀의 숫자 여기서 줄어들게 된다면 역전이 무서워. 아, 배틀 선제 3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와, 그 파이브 배틀 대활약해서 저글링들 엄청 네. 많이 잡아줬죠. 예. 지금 상황에서 예 거의 이거 중후반이거든요. 후반 상황에서 테란의 머린 공격력이 1단계밖에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그만큼 자원이 예 적다는 겁니다. 그렇죠. 쫓기는 경기를 했다는 거죠. 자, 울트라 레스가 반부대 정도, 6-7마리 정도가 지금 준비가 되어 네. 있는데요. 아직 업그레이드는 다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울트라 레스 제발 나오는 상황인데요. 제발 저 울트라 레스만 안 싸운다면 역전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아, 잘수는 다 잡히지 마. 아. 네, 여기서 지지를 선언합니다. 지지. 아, 최현성 선수 여기서 계속되는 수세 몰래 끝에 결국 지지를 선언. 세 번째 경기는 박성준 선수가 자신의 쪽으로 경기를 끌어당깁니다. 이렇게는 경기 스코어 2-1이 됩니다.